자, 드디어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어로 한번 골라봤고요. 내가 커마 시간 많이 줄인 편이, 옛날에 3시간 한 적도 있어. 클베니까 뭐 이 정도만. 나 떨어진다. 뭐야, 날개도 있네. 뭐냐 저건? 오케이, 여긴가. 세상에, 오월량님. 뭐지? 사람인 줄 알았네. 흐릿한 기억의 조각?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순찰 중인 기계 그리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전 생도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야, 여기 옆에도 무슨 개들이 있네. 북극곰 있네, 북극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 뭐야? 아씨, 왜 물개가 있어 여기? 맞나? 어, 좀 더 귀여웠던 것 같은데? 쌩얼의 상태가. 왜 물개가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어, 어두워서 그랬던 거야. 아, 내가 여기서 제일 낫네. 가야겠다, 퀘스트하러. 맙소사, 네가 돌아오다니. 오월량, 다들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걱정했다고. 이게 뭐냐 이거, 뒤에 코끼리는? 야, 진짜 고양이도 따로 있는데? 등록땡 단축키를 눌러라. I 버튼 누르면. 아, 지금 탈 것이 벌써 주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어, 탈 거 있네 기본으로. 뭐야 이거? 아, Y번. 뭐야, 어, 날아가는데? 헐, 시작하자마자 알 수 있어. 야, 저 뒤에 고양이 건두는 뭐냐? 야, 저 뭐야, 저 어디서 먹어 저거? 저 고양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애완동물인가? 뭐야, 저 고래잖아? 하차하면 8강에서. 아, 아하, 8강. F 누르면 한 번 더 날 수 있고. 세피로테 보호막 전개, 중앙도대. 어, 8강. 어, 좋아요. 이 위로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모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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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탈 걸 올라가면 되지. 여기다. 여기서 티키? 티키 뭐야 저거? 해당 아이템을 사. 아, 만원경. 여기서 무슨 나무 보라 그랬거든? 나무가 무슨 실드 친다 그랬는데? 아, 저 치워요 좀. 아, 징그럽게 생겼어 너구리. 나처럼 귀염귀염하게 생겨야지. 얘한테 말 걸지. 정말 굉장했어. 그렇지 않아? 이제 보호막도 다시 전개되었으니 검은 사도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해졌겠지? 저 나무가 보호막을 쳐주는 거다. 로이드 대장님한테 가야 된다. 만원경 돌려주고. 이거 뭐야 저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뭐야? 토끼 빨간색 어떻게 만들었어? 잘 만들었다. 완전 티잖아. 뭐지? 스킨인가? 아바타야? 아, 이건 뭐야? 이거 스노우야, 스노우. 2일 출첵함 준다고? 아, 스노우도 있어. 뭐야? 뭐야 저게? 아, 저것도 악세야? 저런 게 있냐? 중요 퀘스트, 건어의 기억이 시작됐다. 딱 봐도 허수아비네. 가르쳐주는 데네, 그쵸? 야, 망치가 타격감 있을 것 같아. 기억은 잃어버렸어도 아직 네 몸은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난 기억을 잃었다는 설정이야 지금. 고속 사격을 사용해봐라. 어, 그냥 평탄해. 보면서 나 쏘는 거 보고 싶은데? 나 어떻게 쏘나? 이게 평타고, 그 다음에 고속 사격은 오른쪽 버튼. 어, 약간 파워 센 거. Q가 태픽인데 쿨템 좀 있네. 오이, 쟤 왜 이렇게 다르게 딸거야? 제 아빠. 오케이, 간단하게. 내 예상대로 전투 감각은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군. 너 하늘에서 인벤투스로 떨어졌다는 게 정말이야? 누스가르드에서 탈출하다 실종됐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걱정했는데. 전투용 기계 그리핀 빌려줄 테니 두두와 에사로를 구해줘라. 어, 바로 비행기 타보는 거이? 어, 바로 구하러 가는 건가 봐. 기술은 뭐야? 그냥 쏘면 되는 건가? 좋습니다. 이거 무기는 내 무기로 쏘는 건가? 쟤네들은 이상한 무슨 레이저 쏘는데? 이거 지금 내 스킬 쓰고 있네. 각자 스킬 쓰는 건가 봐. 탈 것 한 다음에 떨어지고. 헉, 뭐야 이거? 만렙인가 봐. 간지나는 탈게 있네.
나와 이 녀석아. 보상받기. 어? 나도 토끼기 받았다. 무슨 스노우백 같아. 이거 여기서 그냥 주는 거구나. 그냥 다 끼고 다니네. 가자. 라핀의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를 찾아 이동하기. 뭐야 이거? 뭐야 보스인가? 토끼잖아. 귀 큰 토끼. 안녕, 나는 라핀이야. 이제 많이 건강해진 것 같구나.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아직 혼란스럽겠지. 뭐야, 내 몸은 이미 누스가르드를 탈출하기 전에 죽었다고? 아, 그럼 나 죽은 거야? 누스가르드가 무너질까지 예감한 나는 너를 되살렸어.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야. 사람들이 아직 네 도움이 필요하거든. 게다가 널 죽이고 누스가르드를 파괴한 자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 되살아나면서 네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다. 내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각오로 가자. 세피로트를 망가뜨리고 너를 죽인 그 자가 누군지 찾아야 돼. 얘 아니야 얘? 보통 이런데 흑막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걔던데. 과거로. 저 녀석이 범인일 수도 있어. 별이 머무는 곳. 어서 오게 원령냥이여. 난 이 마을의 촌장이라게. 진짜인 줄 알았네. NPC 아니잖아. 나와.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이 녀석들아. 형 오늘 처음 하는데. 나와. 누가 NPC야? 다 NPC가 지켰어. 얘냐? 아닌데? 몸인 줄 알았네. 탐험대다 이보. 얘네. 보아니, 아니 무슨 NPC들. NPC가 반갑습니다. 더 사람 생겼어? 탐험대 생도 수업은 잘 받고 있나요? 아 신입 생도였나봐. 과거 때는 세피로트에 알고 계시냐. 나무가 뭔가 세계를 지켜주는 그런 건가 봐. 세계수 같은. 이런 동굴에. 뭐가 있나봐. 뭐지? 이 동굴들은 뭐야? 도망치게! 조사해야 된다. 어서, 어서. 주인공 먼저 가려고 봐. 주인공 때문에 죽나? 보통 주인공이 양보하지 않냐? 가져갔어 그걸? 이건 대체 나무 밑에 촉수가 지진으로 생긴 이 동굴에서 촉수 같은 게 있었다. 자네 괜찮다. 우리처럼 피와 살로 뭐였지?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맙소사, 저런 건 생전 처음 봤네. 우리가 지금 각오로 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데 이상한 게 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내 기운이 느껴진 장소를 찾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있다. 원래는 어서 어서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 맞아요? 아 여기 맞나보네. 야 임마 저리 가 임마. NPC 아니에요. 위저예요 위저. 지금 우리 나 각오로 보내준 애한테 다시 가는 거야. 누스가르드 침략은 세피로트의 힘이 닿지 않는 깊은 땅속에서부터 시작되었어. 그 촉수 같은 이때부터 거 이때부터 세피로트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 나무가 힘을 잃어버린 거구나. 외래종의 습격이다. 땅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칡뿌리 아니야? 칡뿌리 지금 우리 미국에서 우리나라 칡뿌리가 지금 미국을 그렇게 다 먹었다던데 지금. 칡뿌리랑 가물치가 다 먹었다던데. 어 장난하는 게 번성했다는데.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물치랑 두꺼비한테 죽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쎄? 아유 열풍. 입단식을 시작한다. 이젠 입단식 끝나면 생도가 아닌 탐험대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좋습니다. 뭐 아직까지 튜토리얼이야? 야 저거 어떻게 먹어? 야 아직 스킨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저 사람 뭔데? 저 어디서 났어? 저거 혼자만 차고 다니는데 너무 돋보이는데 저거? 저 뭐 스킨이라던데? 그거 어디서 먹어요? 빨간 토끼. 아 맞다 2일차라 그랬지? 하루만 더 지나면 되겠네. 다른 사람 없어? 너 불매를 찾으래. 전전 아 여기서 그냥 이게 입장하는 건가 보다. 선셋바 여기서 아 여기서 녹템 주는군요. 지금 템을 하나도 못 먹어봤거든? 괴생명체. 비행선을 타고 선발 정찬대 합류하여 기지를 탐색해 주십시오. 아 여기서 비행선 타보나 본데? 어 여기서 한번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거? 모아서 쏘는 것도 있고 위험에 빠진 아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된다. 예언은 말 그대로 에어 공중에서 싸우는 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괴물에게 공격받았다. 지금 막 뭐 터지는데?
졸라 많아. 모아서 가자. 모아서 빡! 한 방이야. 큰도 한 방에 죽었어. 인성 무슨 소리야. 저 멀리 감시기지에서 폭발음이 들린다. 내려가 생존자 있는지 봐라. 전 지금 건너 골랐어요. 여긴데 여기 하라스 조심. 아직 녀석이 근처에. 뭐야 가고일? 가고일 물이 되자. 아직 사용할 수 없어. 피해 무접이네요. 오케이. 던전이라도 뭐 그냥 허접이네. 1인 던전이라 그런가? 이거 NPC들이죠? 주목! 어, 깜짝이야. 이제 탐험대 입단식을 시작하겠. 하라스 총대장님을 향해 주목! 똥! 세련! 충! 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탐험대 새로운 총대장. 탐험대원들이여, 우리에게 닥친 검은 사도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탐험대원들이여, 기계 기술을 발전시켜라. 기계 괴물을 뛰어넘어라. 적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도록 해라. 와, 짧게 하시네. 보통 총대장 이러면 또 막 갑자기 훈화 말씀 시작되는데 짧은 게 좋아. 짧을수록 환호 받잖아, 그쵸? 왜 안 움직여? 다들 가는데 왜 난 안 움직여? 나 왜 안 움직이냐고? 나도 가고 싶어. 뭐야? 할 말 있는 건가? 잠깐 올올량 이리 오도록. 전에 하라스님의 이목을 끈 모양이군. 네? 탐험대 입단식이 아, 끝나고 직접 탐험대원을 부신 적. 아까 걔네 좀 잡아가지고 던전에서 난 맨 앞에 있어서 그런 줄 알았네. 백색 성체 응접실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것이다. 응접실 가라. 아, 코끼리 엉덩이 치워. 정식으로 탐험대원이 된 기분이 어떤가? 이브 대장에게는 이미 전달받았다. 코끼리 소환 해제할게요. 추락석으로. 네. 과거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인벤투스가 누스가르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리겠다. 전보부장 알렉시스의 행동이 좀 수상하다. 어, 첩장가? 아, 이게 마각기야. 아까 전에 내가 먹은 거? 어, 타가지고 저거 로봇 타고 이게 조종하는 건가 보다. 나도 이거 하나 먹었는데. 이동, 신나는 발걸음? 일단 저 보드 탔거든요. 이것도 탈 것인가요? 뭐야 이렇게 느려. 아, 대신 날타리긴 한데 좀 느린 것 같은데 새보다. 어, 위에 전투 붉은 그리핀이 비행 질주는 더 빠르네. 나머지 똑같고. 질주는 두 번 누르면 이게 질주. 로봇 한번 타보자고. 3시간인데 굴타? 나온 거야. 뭐야 내 거 이렇게 조그매. 어우씨. 아, 야, 유지 시간 5분이네요. 총 있고 오른쪽 같은 거야. 아, 화염방세 같은 거. 나름 왜 파란색이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아, 방역기. 1번하고 3번 스킬도 있거든. Q는 뭐야? 아, 회피. 야, 빨리 해야 돼. 퀘스트 빨리 사냥해야 돼. 뭔가 탈 게 많네 이 게임은. 빨리 얘는 못 나는 거 같은데. 날아가려면 어떡하지? 이거 소환 해제했다 다시 탈 수 있나요? 앞으로 3시간이면 그냥 오늘 못하는 거잖아 이거. 34회 때부터가 재밌어? 아, 그래? 30몇 넷부터 그거 된다며. 비행선 싸움. 일단 나도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까 좀 해보는 거야. 클베잖아 2차 클베. 어디? 아래 추석 버튼 있다고? 추석 버튼 눌러야 되는 거였어? 됐다. 어서 2,3 됐네. 2,3. 어, 토끼인형 옷. 아, 됐다. 어저께 제일 부러웠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머리통까지 쓰면. 아기 천사 날개 됐다. 완전 다른 캐릭터가 됐어. 뭐야 이. 총도 쏘나? 쏘네. 뭐야 이. 토끼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 이 토끼 안에? 토끼 안에 뭐가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셨나봐요. 잔, 토끼 안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해달 아니냐고? 아, 강아지거든요? 자꾸 다 애들이 해달이 아니면 수달이래. 쥐라고? 아, 개라니까. 레드카드.
이게 뭐야? 아, 이동 모션 신나는 발걸음. 이게 달리기가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달리기가 뭐야? 아, 이러는 거구나. 해맑은 아이. 이 뭐야? 달려. 뭐야? 토끼를 꺼볼까? 또 이상하다 이게. 아까 토끼는 해맑았는데 얘는 좀 뭔가 이상한데? 얘는 신나는 발걸음 날지도. 여기다 무슨 장화도 빨간 장화 신겨줘야겠어. 낮잠. 낮잠이 대기 모션인데 가만히 있으면 낮잠 자는겨. 맞네. 자버리네 그냥. 눈 뜨고 자는데? 장난? 아, 대기할 때 잠깐 리듬을 타네요. 클럽이야? 리듬 타고 있어. 그 다음에 캐릭터 춤 한번 볼까? 춤도 몇 개 먹었는데. 모자 좀 빼봐 저거. 전통춤. 할머니한테 배운 춤이네. 웃기다. 소셜머스 안녕. 하하하. 좌절. 칭찬. 힘내. 사랑해. 소금 뿌리기. 뭐야? 소금은 뭐 요리하는 것 같지? 당신 레드 카드입니다. 나가십시오. 걷는 거 봐. 토끼 켜달라고? 아, 내가 만든 게 더 귀엽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꾸 토끼를 키라더래. 이거 토끼 그거야. 수달 아니라고 개라니까요. 왜 자꾸 수달이래? 수달 아니라고요. 개라고요. 주둥이 더 튀어나오게 썼어야 돼. 공중전이나 뭐 이런 거 싸움. 그리고 새로운 RPG. 새로운 MMORPG라는 게 또 장점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정보 같은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일단 비행 지금 사실 완전 쪼레비에요. 지금 이게 만렙이 지금 45라고 들었거든.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마지막 춤을 추면서 끝내줘. 야, 마치워. 야, 저기 이거 누구야 이거? 어, 이렇게 가려 카메라를. 다음 게임 갈게요. 개 얼굴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게, 다들 토끼가 귀엽대. 역시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 대기업 제품한테 이길 수 없는 것인가.